밤새 쌓인 메시지 조금만 더 기다려 나름 좋은데 너만 벽해 저걸 갑자기 나 쏠게 어 이렇게 좋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어제보다 더 많은 것 같지 않나요? 아 어제 많은 분들 계시죠? 어, 잠시만요. 좋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러게 나도 이게 궁금하긴 하다. 뺨보다 혜민 이유는? 전 뺨이 너무 좋아요. 누구예요? 누굽니까? 처단하겠어, 누굽니까? 뺨보다 혜민 이유? 뭔가 삐하기는 싫어.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뺏 이런 느낌이야. 뭔가 그런 느낌이라 너무 작아 애가 약간. 근데 나는 햄이 더 좋아요. 뭔가 애가 좀 친근해. 좀 친근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이유? 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여기 되게 신선해. 연애운이 들어왔는데 연애를 못하면 입덕을 하고 덕질하면서 들어온 연애운을 다 쓴대요. 그리고 그 운은 덕질 상대방에게 다 간대요. 제 4년치 연애운 별님께 다 올인했습니다. 앞으로는 뭘 더 해보고 싶나요? 뭔가 운세 본 것 같아. 이게 그런가요? 앞으로 해보고 싶은 거? 저는 뭐 마마무도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또 콘서트를 시작하잖아요. 해외 팬분들도 만나보고 싶어요. 뭔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같이 노는 게? 그냥 저는 팬분들을 많이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중성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는 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굳이 상이 나를 좋아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팬분들이랑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싶어요. 뭔가 팬미팅도 다 하고 싶고 뭔가 그런 거?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게 뭔가 그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 여기 저의 뼈를 걱정해주는 얘기가 있네요. 별이 뼈는 괜찮아요? 써져 있는 대로인 거예요. 쩌는 안무는 넘나 좋은데 걱정된 후 뼈 괜찮아요? 뼈는 괜찮고 아니 제가 한번 허리를 아프고 나니까 허리를 제가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무서워서 그래서 약간 지금은 너무 튼튼해요. 제가 무리하지 않고 또 그리고 힐을 신으면 바로 아픈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 후로 힐을 버렸답니다. 힐이 너무 불편해요. 많이 그리고 여기 나 이거 처음 봤어. 보여요? 보여요? 몽깅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걸 누가 한 거야?
아니 제가 이거를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직원 언니분께서 몬깅이라고 뭐 별명이 생겼는데 아니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몬깅이가 뭐예요? 제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몬스터 애깅이라고. 왜 그들 그러실까? 몬스터 몬스터 저 거기에 애깅을 붙이는 걸까? 이 친구들? 그렇다고 해요. 아이고. 자, 다음. 세 달 동안 무조건 쉬어야 된다면 제일 어떤 걸 하고 싶나요? 근데 저는 쉬는 걸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쉬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쉬어야 된다면 여행을 가지 않을까?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여행을 다닐 것 같고 그리고 뭔가를 배울 것 같아요. 조금 배우고 싶은 게 얕게 많아요. 얕게 약간 한 번씩 건드려보는. 근데 별로 쉬고 싶지 않아요. 몸은 힘들어도 쉬면 정신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항우로 최대 몇 개? 항우로 한 번에 6개? 최대. 근데 하루, 만약에 하루를 주어지면 거의 한 30, 40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를 지워진다면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안무나 무대에서 유달리 낼름 하는 파트가 많던데 하실 때 무슨 생각을 하나요? 낼름 파트가 있어요? 뭐지? 낼름? 낼름이? 이 낼름? 이렇게 낼름 하는 거야? 내가 그런 파트가 있었나? 잠깐만. 아, 그게 제 버릇인 것 같아. 누구야? 진짜 싸우자. 나 오늘 옷도 이렇게 입고 왔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치? 아니, 근데 그냥 내려가는 게 제 버릇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저도 모르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낼름한 안무를 만든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얘기도 많이 보긴 했거든요. 2PM 선배님의 우리 집 커버 댄스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근데 저는 진짜 몰라요, 이 춤을. 그냥 이것만 알아요, 이것만. 이거 이렇게 끌고 가는 거? 그것만 알아요. 그래서 뭘 커버를 해줄 수가 없는데? 나중에 한 제가 영상을 보고 어렵지 않은 안무다 하면 저의 SNS에 짧게 한번 조금이라도 근데 어렵다 이러면 아 못하겠어요 할 거예요. 일단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힙 안무와 닭 싸움은 안무 중 더 힘든 안무는? 딱 봐도 티나지 않아요? 근데 힙은 힙대도 와 이거는 진짜 아 못할 안무다 저희 못해요 이랬었는데 멤버들이 이 춤을 추고 나면 건강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혼자 해서 더 힘든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멤버가 이제 파트일 때는 양쪽에서 그냥 살살만 추면 되는데 그냥 무조건 계속 세게 쳐야 되니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별이의 옷장 얼마나 커? 옷장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좋아. 일단 행거로 하나 둘 셋 일단 행거가 한 세네 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옷장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아니다 옷장이 한 네 개? 행거 세네 개? 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약간 뭘 이사 갈 때마다 그래서 이사를 자주 안 가긴 하는데 이사 갈 때마다 무서워요, 좀. 약간 옷이 약간 옷 속에 팍 묻혀 사는 느낌? 그런 것 같아요. 버리는 걸 못해요, 제가. 그래서 조금 많이 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스물아홉 별이가 스물여덟 별이와
서른의 별이에게 하고 싶은 말. 저 29 별이가 28 별이와 서른의 별이에게. 이게 무슨 뭐지? 저 29 별이가 있어. 근데 28 별이와 서른의 별이에게. 아 어? 잠깐만. 29 별이가 28 별이랑 서른의 별이에게 하고 싶... 아! 이거네! 29 별이와 28 별이 둘이 그 아이가 30 별이에게 하고 싶은 말. 아니라고? 뭐 무슨 말이야? 그럼 자 설명해 주세요. 아! 29 별이가 28의 별이와 서른의 별이에게 하고 싶... 아! 두 명에게 하고 싶은 말? 아 오케이 오케이. 28 별이 28 때는 오 조금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 지금은 되게 어떻게 보면 많이 생각이 튼튼해졌는데 28의 별이는 조금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조금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좀 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별거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예를 들어 너 밥 먹었어? 이걸 그냥 밥 먹었어를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 안에 무슨 뜻이 있을까? 왜 쟤 나한테 저렇게 말했을까? 약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 왜 굳이 내가 그렇게 피곤하게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28의 별이에게는 그냥 단순한 게 좋은 거야. 단순하게 살아야 네 너가 건강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고 싶고 30의 별이는 하 30의 별이 저는 30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그거 아시나? 논스톱 그 거기에 보면은 대학생들이 뭐 23, 24살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저는 당연히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거 보면서 23, 24세는 대학교 생활을 하고 그리고 27살에는 결혼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결혼이 빠른 게 좋은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너무 크고 30의 별이는 조금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 좀 너무 진짜 이 뭐라 해야 되지? 틀 안에 나를 내가 막 밀어 넣었었어. 근데 30의 별인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니까 조금 많은 사람들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냥 많은 것들에 두려움이 없는 나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20살 시작 때도 그렇게 별 생각 없었어요. 20살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30살 때도 별 생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생각이 많아지면 진짜 끝도 없으니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냥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약간 여기 그거 같아. 무슨 나 강연하러 근데 이렇게 입고 강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약간 다행히도 눈화장을 좀 연하게 와서 다행인 거지 그 눈화장은 무슨 얘기를 해도 약간 화나 보여. 나는 그쪽한테 화난 게 아닌데 약간 그래 보일 거예요. 가장 녹음하기 힘들었던 곡 그게 그 달이 태양을 가릴 때예요. 왜냐면 이게 저의 발성이 너무 달랐던 곡이에요. 뭐, 안녕 겨울 뭐 이런 제 발성이었으면 달이 태양을 이렇게 바꾸니까 진짜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제 자신을 다시 찾게 되는 느낌이어서 전 이 노래가 또 어려웠고 이런 노래를 뭐 듣기만 했었지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힘들었던 곡이 이 노래인 것 같아요. 다른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웠어요. 그냥 술술 일지도도 한 번 녹음하고 끝난 곡이라서 그래서 되게 쉽게 했어요. 그렇답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언니 셀럽 알람 해줄 생각 있어요. 이게 뭐예요? 셀럽 알람? 그게 뭐 시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쓰신 분은? 네? 아, 그걸 내가 하고 싶다고 말하면 해요? 아, 그래? 아, 그럼 그걸 내가 삼성에 저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내가 신청한대? 아니 왜냐면 대부분 그런 것도 거기서 들어와요 하고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먼저 제안서를 넣을까요? 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토크는 말고 어제도 보여줬듯이 오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타이틀곡.
근데 왜 이거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럼 그 부분만 틀어도 들을 겁니까? 저 그 부분만 듣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틀려지나요? 너무 힘들어. 귀엽지 않나? 어머니, 진짜 힘들다. 오늘 인기가요에서도 신경 진짜 많이 써줬잖아요. 조금 되게 원래는 더 가까운 샷도 있었어요, 이렇게. 모공샷이라고. 되게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카메라님도 제작진분들이 너무 재밌었대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맨날 같은 직업이니까 그냥 하는 거였는데 제 거 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오늘 되게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데 되나요? 아 이게 CD로 안 되나요? 아 이거 잠깐. 네. 두고 나온 순간 한참을 들었네. 그게 불든 두 눈을 가려. 뒤로 느껴지는 팬텀 악몽처럼 또 반복된 패턴. 넌 내게서 멀어지지 마. 끔찍한 고통을 끊어낼 테네. 누구도 닿지 못한 낯선 문야. 마주하게 별들이 뭉게 닿진 문야. Ready set go. 날 다 follow. 빛으로 널 가득 채워줄 별이 되어 널 비출게. 오케이. 오죽. 오. 누구도 닿지 못할 낯선 문야. 마주하게 될 테니 굳게 닿지 문야. Ready set go. 날 따라 follow. 브라따따따따따. 별의 숨어 빛을 삼길 마스터. 달달 무슨 달 너를 지킬 마스터. 감춰진 본능을 깨워줄게. 달이 태양을 가릴 때그 빛을 잃어 어둠이 내릴 때 별이 되어 널 비출게. 어둠을 딛고 빛으로 널 가득 채워줄. 여기도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여기도 있어야 돼. 집에서 연습하는데 물어봤다. 누가 너 뭐하니? 이러고 물어봤다. 이 부분 했을 때 그런 사람 없었어요? 아 있었어요? 아 집에서 다른 말은 안 하셨고요?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게 좀
그 부분만 연습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부분만 연습하면 약간 어, 얘 뭐 하는 거지? 약간 누굴 부르는 걸 수도 호호호호 이럴 수 있으니까 전체를 다 좀 그 잠깐 중간에 왜 이렇게 해? 지금 충분해요? 네. 어 그래요? 춤이 안 추죠. 못 따라도 힘들어요. 여기를 화음을 알겠어요. 더 추가 안 할게요. 더 추가 안 하고 자 사진을 그러면 가볼까요?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그거 할 때 뭐가 안 아프잖아. 자 이거부터 할게요. 귀엽다고 들었어. 오늘은 귀여운 거 아니라니까. 자 이것도 이제 미래로 가는 길. 제가 미래로 가는 길을 여러분들께 이런 느낌? 약간 다비치 느낌. 약간 다비치.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은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다 해줄 줄 알았지? 난 똑같지 않아. 잠깐만, 추려야지. 자. 못 추리게. 자, 보세요, 여러분. 아, 어렵겠다. 기다리셔야지. 고민하고 계세요? 여기 또 소품이 있더라고요. 자, 아니다. 잠깐 소품 하나 더 있어요. 좋았어. 소품. 오케이 좋았어. 이건 여기지. 자 각자 소품이 하나씩 있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하나. 내 맘이야. 자, 두 개? 두 개? 오케이. 자, 그러면.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얘는 약간 화이트 블랙. 약간 몬스터. 네, 누구야? 누굽니까? 자. 그럼 다른 걸 어떻게 섞었으면 좋겠어요? 아, 한 번에. 아, 차례대로 그래, 알겠어. 자. 자, 첫 번째. 소리 질러. 아, 이건 없어? 이건 없어? 아, 괜찮아. 두 번째. 어? 두 개가 비슷한데? 잠깐. 세 번째. 아, 얘네 다르네. 자, 네 번째. 어, 자, 뭐 이 둘이네. 뭐야? 이 사람들이 다 해주면 뭐 해줄 건데요? 사랑해준다고요? 자, 일단 저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다음 거 갈게요. 약간 이거 잘 어울려요.
들고 있어야겠죠? 오케이. 자, 저 두 개가 남았는데 두 개 다 할게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에 갑니다. 시작. 좋아요. 자, 마지막. 마지막. 요 친구는 직접 만들었다고 해요. 이거 만든 거라고 해요. 이게 앞이겠죠? 그래요? 잠깐만. 아까랑 좀 많이 다른데? 좋아요. 자, 여러분, 이제 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애들이 싫어. 이런 애들이. 얘가요? 잠깐만, 시력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되게 기계처럼 반했어, 방금. 이거 별거 아닌데? 약간 좀 이상하네. 자, 여러분, 이제 질문. 아, 이거 별이 언니 일지도 들려주세요 하는데, 제가 일지도를 틀어주실 수 있나요? 그 위에를 불러볼게요. 제가 가사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3번 트랙일 거예요, 아마도. 아마도. 소리를 좀 키워서 제가 가사를 기억이 안 나서. 자, 더 올라가 볼게요, 자. 기분 좋은 아침, 다들 평온한지. 밤새 쌓이면 쓰지, 조금만 더 기다려. 날은 좋은데 너만 답해. 왜 이리 그런지, 오늘 또 왜 무거운지. 자꾸만 날 탓하다 별로 달라지는 게 없잖아. 물 들어올 땐 오줘야지. 아직도 쌓인 일이 많아. 내가 나에게 눈치를 주네. 마음이 복잡해 지금. 배부른 고민일지도, 혼자 키우는 걱정일지도. 녹음하고 처음 불러봐요. 와. 그래서 가사를 모르겠어요. 가사를 모르겠어요. 진짜 그때 녹음도 한 번에 했다 했잖아요. 듣기만 했지, 부러운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다음에 콘서트 오시면 연습을 해서 더 한 곡을 다 들려드리도록. 또 일지도가 어떻게 무대가 꾸며질지 모르잖아요. 그쵸? 자. 언니한테 포도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이거 안 했죠? 포도는 차가워.
그러니까 나는 이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야.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포도 색깔이 되게 다크하잖아요. 그러니까 알 말고, 그러니까 겉을 싸고 있는 거. 안에는 너무 말랑말랑하지만 겉에 가까워. 좀 그 아이의 색깔을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포도가 일단 저한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햄, 세 번째는 없어. 내 마음속에 그렇다고, 내 마음속에 걔는 없어. 걔에 대한 좋은 기억이 생기면 그 아이를 3번째로, 세 번째로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백별, 흑별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흑별? 근데 이 노래 들으면 백별이 이겨요. 왜냐면 흑별은 어둡지만 백별은 별이 되어 널 비춘다고 하잖아요. 백별이 그런 아이야. 왜 이렇게 다크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백별이 약간 진짜 왜 착하냐면 어두운 길에서도 내가 빛을 되어줄 테니까 너가 갈 길을 가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백별, 내가 볼 때 저희 우리 회사 분들도 다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둘 중 누가 좋냐 했더니 닭햄이 좋대요. 닭햄. 거기서도 햄이 나왔어. 그래서 닭햄? 닭햄이? 약간 이러고 닭햄파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백햄을 지지합니다. 그 친구는, 그 친구가 없으면 어두워. 다 어두워. 빛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네. 잠깐만, 그 친구를 좋아해 주세요. 아셨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와, 이거 좋다. 근데 아직 없는데 이 질문 좋은 것 같아요. 오, 생각해 볼 수 있겠어. 별이 솔로 콘서트 드레스 코드 있나요? 오, 누구예요? 오, 되게 똑똑해. 나 생각지도 못했어. 드레스 코드. 그럼 내가 드레스 코드를 정해주면 다 그렇게 입고 오시는 건가요? 좋았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좋은 아이디어. 자, 이제 거의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에요. 아, 마지막, 진짜 마지막. 박은강 근황이 궁금합니다. 아, 지금 원래 대박이만 토실토실했었는데 지금 건강이 맞아. 저 공무원이라 그럴 줄 몰랐거든요. 건강이 맞아. 아, 이 친구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제일 귀여운 건 대박이가 맞아요. 근데 나름 각자의 개성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개성을 잃어가고 있어. 제가 볼 때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은 간식을 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도 운동도 잘 못 시키니까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는 박은강 친구들이랑, 아, 무슨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야. 박은강 친구들이랑 나중에, 언제 될지 모르지만 방송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왜냐면 난 잘 안 친해 사실. 왜냐면 안 친한 이유가 이제 그 친구들이 집에 오고 나서 나는 애기 때만 보고 난 계속 따로 사니까. 근데 제가 가면 당연히 반기죠. 반기지만 약간 이리 와 이러면 아빠가 이리 와 하면 가. 내가 같이 이리 와 해도, 뭐 앉아 해도 내 말 안 보고 딴 데 보고 있어. 약간 그런 모습에 하루를 한번 같이 지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할 게 너무 많아서 앞으로 보여줄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저녁에 삼겹살을 먹을 거예요. 거기에 김치를 착 같이 해가지고 콩나물이랑 이렇게 샥샥 해가지고 같이 구운 다음에
이렇게 딱 같이 김치랑 한 입 먹고 된장찌개 한 입 떠 먹고 거기에 생각나세요. 배고파 빨리 밥 먹고 싶어요. 아 진짜 여러분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갑자기 배고프지 않아요? 배에서 막 꼬르륵 소리 안 배고파요? 아 지금 배에서 나 꼬르륵 소리 났는데? 꼬르륵 소리를 보여주고 싶지만 여러분들 조심히 돌아가시고 배고파 다 밥도 안 먹고 왔다며 빨리 밥 먹어야죠 다 누구야 어떻게 배부를 수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에? 나 거짓말 탐지기 갖고 와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알죠? 밥 안 먹으면 예민해진 거 아 망치지 마세요 이거 사인 받았어요 아 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안 먹고 와가지고 언니 제 이름은 문별인데요 아 그냥 사인 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어 너무 예민해져서 그럴 수도 있어 사람은 굶으면 안 돼요 굶으면 안 되고 저도 많이 먹지는 않는데 그냥 진짜 조금씩은 먹어요 조금씩 먹는데 요즘 좀 살이 빠진 것 같긴 해요 저도 살이 빠진 것 같은데 왜 빠진지는 이유는 있죠 이유는 있는데 왜냐면 진짜 최근에 너무 예민했어요 그냥 예민 이랬었어요 너무 하나하나 1부터 100까지 솔로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신경 써서 하고 싶은 걸 당연히 하니까 그런 게 맞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솔로를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원래 대부분 각자 회사를 오면은 고민할 때가 있어요 아 이 회사가 나랑 맞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번에 한 번 더 느낀 것 같아요 이 회사 아니었으면 나는 내 모습이 없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뭐 이 회사가 없었으면 우리 네 명도 각자 색깔을 못 보여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저도 부족한 만큼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당연히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시너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개인 활동 저는 제가 이번에 팬사인회도 하고 싶다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본인이 대부분 추진할 수 있어요 뭐 라디오를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런 거 다 회사에서 이제 다 그래 무조건 들어줘 이게 아니라 당연히 상의를 하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건데 저는 팬사인회 하고 싶고 근데 콘서트는 대표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너가 무무들이랑 팬들이랑 하는 걸 좋아하니까 콘서트도 같이 계획을 해보는 게 어때? 이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감동받았었어요 그래도 제가 또 저의 생각을 또 다 아시니까 그래서 콘서트는 대표님과 함께 계획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저희 솔로 활동이든 당연히 마마무는 이제 전체니까 저희 한 마디씩 하다 보면 갈 길이 진짜 먼 산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잡아주는 분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솔로는 각자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같이 놀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방송 나가서 잘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팬들이랑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제가 이 무대에서 춤을 추고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하시고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길게 얘기한 게 밥을 먹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꼭 챙겨서 먹고 삼겹살 이렇게 또 드실 분 드시고 곱창 드실 분 드시고 거기다 하나 하고 여기 학생분들은 드시면 안 되고 아시죠? 사이다 콜라 드시고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만날 기회가 100% 있고요 자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럼 지금까지 아세 마마마마무 마마무 분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약간 진짜 오늘 강연하러 온 사람 같아 이런 복장으로 강연하러 온 사람한테 강연을 들으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오늘도 하나를 내가 바꿨어 이런 복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복장이 중요한 게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았죠? 내가 오늘 하나
부셨어. 자, 조심히 가세요. 자, 밥 맛있게 먹고. 내 생각 한 1000배는 더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바쁘지 않거든.